반갑습니다. 서귀 피싱TV 서귀입니다. 엊그제 이제 한치 메탈게임 출조를 다녀왔었는데요. 이 한치들이 진짜 운칠기삼이라고 할까? 징금다리식으로 이래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전날에도 이제 15마리를 잡았는데 배에서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아침에 좀 조촐하게 썰어가지고 소주 두 병 마시고 잤는데 어제 이제 또 선장님하고 카톡을 하다가 조항 좋다 막 이래가지고 오늘 또 조금 기대되는 조항인데 좀 오니까 막상 필드에 해무가 약간 끼었습니다. 이 직장 생활 하기 진짜 힘드네요. 오는 날 고기 안 나오고 안 나온 날 고기 나오고. 그래서 오늘 또 일단 백호낚시를 탔고 5시에 출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도에서 남서쪽 한 3에서 4마일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평소 20노트로 오다 보니까 포인트까지 소요 시간이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타선사들은 3시에 출항을 해서 와도 아직 포인트 진입을 못 했습니다. 뭐 4시에도 나가고 이러던데 백호가 항상 빠릅니다. 이게 낚시 전용 어선이기 때문에 평소 20노트 선장님이 기름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출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쯔리겐에서 출시되는 옥수수하고 이제 수박 이렇게 완전 히트였다고 합니다. 옥수수 컬러 같은 경우는 매년 인기 있는 컬러다 보니까 전국에 완판이 되고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스텐데요. 일단 한치 낚시는 장비보다 일단 애기값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내 말 좀 하라 이란다. 요새 같은 경우는 국내 조구사에서도 이 한치 메탈 게임의 전용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한치 낚시 입문할 때만 해도 한 4년 전에는 일산 장비는 있었지만은 국산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락대 튜블러로 제가 한치 낚시를 그때도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산 장비도 이렇게 이제 국내 시장에 보급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한 대는 꼭 바낙스 장비를 세팅을 합니다. 이 바낙스 커맨더 이카메탈 C662 ULS 스펙인데 작년에 이제 많은 테스트를 했고 진상이네. 이 커멘터 이카메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수정을 해서 일단 출시가 된 겁니다. 일단 뒷그립도 짧게 나왔고 일단은 앞에 IM6 솔리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좀 더 예민한 입질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기가 있는 바낙스에서 출시되는 소형 전동릴 카이젠 150G입니다. 이 전동릴 같은 경우는 요새 가격이 많이 착하다 보니까 저희 경남권 필드에 정말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전동릴 한 대 가지고 이제 스프리 교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참돔 러버 지깅 때 쓰고 있고 이렇게 한치 메탈 게임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어제 보니까는 백호 밴드 회원수가 한 2,900몇 명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3,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루어 낚시를 즐겨 하시는 앵글러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일단 전날에 대박이 한번 터졌기에 조금 불안은 하지만은 또 백호 나선장님하고 또 호흡을 맞춰가지고 한치 메탈 게임 네 번째 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한치 낚시는 운칠기삼입니다. 어제 잭팟을 터졌다는데 조항이 오늘은 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대략 20마리 정도 되고 입질이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꼬셔 잡아야 되는데 고기 양도 지금 많이 없어요. 없고 하늘에 비까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최첨단 또 방수 시스템을 또 적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잡는 영상을 한 개도 못 찍었네요. 돌겠네. 정말 입질이 예민해서 잡기 진짜 힘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오근이 꿈집이 안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수심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30에 물었다가 25m, 20m, 15m. 그리고 제로 텐션 액션이나 이제 진짜 깔딱깔딱 액션에만 아까 전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 9마리 잠깐 그렇게 잡아냈습니다. 화려한 액션보다 그냥 손목 스냅으로 이용한 이렇게 그냥 로드를 튕겨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깔딱깔딱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패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지금 애기를 보자 애기를 겁나 바꿨습니다. 겁나 바꿨는데도 아다리 맞는 컬러도 없고 그냥 진짜 뭐랄까 이삭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작년에 수정어 타고 수중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미친 활성도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래기 낚시도 그렇고 뭐 두 종류가 비 올 때 진짜 활성도 좋은 날이 있거든요. 오늘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 시연이 형님도 수정호에서 55리터를 만큼 했는데 비가 미친 듯이 오는 날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조금 수중전이지만 열심히 낚시를 할 겁니다. 왔으니까 해야죠. 지금 배에는 안치가 안 나오니까 또 까이치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인 은철 씨와 둘이서 한치 메탈 게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한번 진짜 딱 물어주면 좋은데 미치겠습니다 오늘. 한치 낚시도 그 먼바다 오징어 낚시 할 때처럼 그 전동리 사소의 기능이 있으면은 조금 낫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은 그 하도 안 나올 때 이제 한 수심 40m까지 내렸다가 이제 전동리 등속 감기 스피드 1에 맞춰 가지고 한 18m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입질을 받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희한 아이가네. 진짜 예민합니다. 예민해오는 이 미세한 입질을 캐치하셔야 오늘 한치 낚시에서 한치를 잡으실 수 있어요. 자, 한치입니다. 입질이 정말 예민합니다. 15. 이거 끝이다. 초리 레이저 써야 돼. 굿이지. 일단은 대상어종이 이거는 켄사키 이카입니다. 제주도로 하면은 창오징어거든요. 제일 맛있는 녀석입니다. 슝! 와, 미친 피딩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진짜. 입질이 어떠냐면은, 까딱 진짜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됩니다. 한 3도? 이렇게 치고 말아버려요, 얘들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계열의 애기에 좀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입질이 좀 시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켄사키 카도 지금 입질이 정말 예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 입질이 너무 예민해요 지금. 이 입질을 캐치를 못하면 오늘 한치 못 잡습니다. 켄사키카 이제 제주도는 창오징어입니다. 이게 어이구 어이구
오늘 진짜 한치 낚시 이래 열심히 하기 또 처음입니다. 캐스팅해서 끌어와야 되고 또 문희 팀놈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야, 진짜 이렇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조항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는 와 진짜 좀 황당합니다. 와 이게 빠지나? 진짜 입질 예민합니다 오늘. 왔다 19.8. 방금 같은 경우는 입질을 하고 빠졌는데 바로 액션을 넣으니까는 애기 위에 올라탄 그런 입질입니다. 아이고 근데 또 망할 놈의 오징어네요. 침을 똑똑 뺀 놈. 오케이. 이렇게 한치 낚시는 같이 제가 앞전에도 영상에 올렸는데 같이 하는 멤버들과 수심을 공유해야 됩니다. 빠지나 미치겠네 진짜. 입질 너무 예민합니다. 와, 와 미치겠네. 지금 두 번 쇼파이트 났거든요. 와 미치겠네. 진짜 예민하다 오늘. 쇼파이트만 두 번 납비네. 와. 입질하는데 옥수 예민하네. 나이스 보티 왔습니다. 나이스다. 자 켄사키 갑니다. 이는 거는 집에 갈라니까 피딩이 붙을라 너. 어?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킹을 넣으니까는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치가 안 물 때는 여러 방법으로 수심층하고 일단은 탐색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창오징어입니다. 이런 거는. 왔습니다. 20m 히트. 나있다. 요거는 또 한치입니다. 한치. 아. 차, 한치입니다.
지금 계속 캐스팅해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제 제자리에 버티컬이 될 때 입질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딱 그 상태에서 흔들면은 딱 입질이 해요. 근데 오늘 진짜 힘든 낚시입니다. 힘든 낚시. 한치들이 군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수면에 좀 떠다니는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쉐이킹을 넣으면은 바로 물어줍니다. 나있다. 20 흔들어. 흔들면 문다. 아이고, 근데 촉입니다. 저는. 이거 방생하겠습니다. 방생할 라이트만이 또 홀치기가 됐네요. 가래. 그래도 오늘 진짜 어려운 패턴이지만은 이런 방식대로 지금 생각했던 대로 이제 패턴이 먹혀 들어가니까는 이게 또 루어 낚시의 재미입니다. 재미. 우리 뭐 타이라바든 무늬오징어 팀런이든 뭐 한치든 그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나이스다. 또 왔습니다. 지금 입질이 정말 예민해요. 집에 갈라니까는 피딩 비스무리하게 따문따문 나옵니다. 지금 원래 한치낚시는 진짜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뭐고 힘들게 이렇게 마리수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버티컬에서 그 어근이 있는 층에 흔들면은 바로 물어야 되거든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홀로 가득 세 자리 하고 가게. 바이트 나있다. 피딩인 것 같습니다. 흔들면은 뭡니다. 지금 20 흔들어라. 낚싯대 흔들면 문다. 자, 또 한치가 올라왔습니다. 한치하면 또 백호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제 입항을 해서 이제 한치를 전용 냉동고에 넣습니다. 작년에 너무 지인들한테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냉동고가 많이 비었어요. 그래도 오늘 백호 타고 그나마 이제 늦게 패턴을 찾아가지고 한 52마리 정도에 잡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징어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오징어는 이제 금어기라 가지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이제 냉동고에 넣습니다. 여기는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도 엄청 많이 나눠줬어요. 지인들한테. 여기도 무늬랑 한치. 여기도 무늬랑 한치. 꼴레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올해 제 두 종류 전용 냉동고를 열심히 채워야겠습니다.